그런데 닭 드시다 말고 웬 숟가락을 챙겨드는 손님들. 이 밑에 찹쌀 누룽지가 물어있거든요. 평범한 장작구이 통닭이 아니라는 말씀. 이 통닭은 찹쌀 영양밥은 물론 보기만 해도 구수함이 느껴지는 누른 밥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맛을 좀 알려주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게. 기름기가 빠져서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이 찰밥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구수한 게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하이라이트가 누룽지 아니오, 하이라이트가. 찹쌀, 은행, 잣, 그리고 대추, 그리고 인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백숙 내용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영양 덩어리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50마리가량의 통닭이 팔린다는데요. 한마디로 영양 덩어리라 표현해도 좋을 이색 장작구이 통닭.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일반적인 장작구이 통닭은 많은데 근데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하다가 철판, 그러니까 뜨겁게 달군 철판에 닭을 엎어가지고 나가면 어떨까 해서 엎어서 나갔거든요. 손님들이 의외로 더 좋아하는 게 누룽지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양밥을 품은 통닭들이 이제 장작구를 만날 차례. 나란히 열 맞춰서 기름기 빼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참나무는요, 타면서 파편이 튀지 않고 통닭에 향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러고 얼마나 구워요? 보통 1시간 구운데요. 제일 맛있는 때가 5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웬만큼 바빠지고 최소의 기름기만 좀 남고 그 맛이 뭐랄까 육즙하고 고기하고 딱 조화돼가지고 맛있어요. 최상의 맛을 이룰 때까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통닭들의 자태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기름기만큼 침도 뚝뚝 떨어집니다. 꼬챙이에서 빼낸 통닭은 이렇게 배를 반으로 갈라주는데요. 그 안에 가득한 영양밥의 모습, 정말 차지게 잘 익은 것 같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뜨거운 철판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격하게 내려치시네요. 과감하게 눌러주시네요. 네. 안에 찹쌀이 들어가지고 밥에 누룽지 만드는 겁니다. 안에 고기 먼저 먹고 나중에 찰밥에 누룽지 먹는 거죠. 누룽지라서 더 맛있을 이미 저게 맛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비법이라고 해야죠. 여느 통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하일미를 품은 장작구이 통닭. 맛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맛에 놀라게 된다는데요. 구수하고 아주 담백해요. 질리지를 않아. 이거 하나 다 드시고 나면은 어때요? 그래도 배가 고파. 더 먹고 싶어 그래도. 아 그래요? 지금 통닭도 먹고 밑에 있는 누룽밥도 먹으니까 이거 먹으면 든든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도 입소문난 명물이 있다는데요. 통닭, 통닭골목. 한 30년 넘었다니까. 오랜 전통 자랑하는 통닭골목이 있다. 수많은 간판들 보이시죠? 그리고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통닭이 익어가고 있는 큼지막한 가마솥. 요즘 통닭집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가스불로 해가지고 기름을 달궈가지고 가마솥에 튀기는 게 재래식이죠. 네, 시장 통닭의 가장 큰 특징은 가마솥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튀겨낸다는 것. 뜨거운 기름 속에서 드디어 통닭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보기만 해도 바삭함이 느껴지죠? 네. 반면 그 속에는 쫄깃한 속살이 살아있습니다. 맛있는 것 앞에서는 체면도 필요 없죠? 일단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입니다. 맛있다.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잘 튀겼어. 바삭바삭하고 담백해, 정말로.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푸짐한 양. 이게 닭 한 마리 분량이라는 건데요. 조금 못 다 먹어요. 두 사람, 네 사람이 먹어도 남을 거예요, 그게. 느낌이 얼마인데, 여러분? 13,000. 브랜드 치킨에 비하면 정말 싸고 푸짐하죠. 그런데 뭔가 좀 독특한 부위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체는 바로 닭 모래집.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이 그 뒤에 이렇게 당기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원래 포장마차에서만 볼